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와랜드입니다. 이렇게 예쁜 화분 소개하려 합니다. 아이고, 새로 들어왔는데 참 예쁩니다. 7.5cm 그 빨간 포트 구매하신 구독자님들 집중 바랍니다. 지난번에 꽃화분 원형인데 없어서 구매 못하셨던 분들 색상별로 새로 들어와서 가득 찼습니다. 아유, 쑥쑥 이게 나여요, 이게 나여요. 제가 혼자 이제 농장에 일하니까 그 약초도시 농부님이 오셔서 이런 거 해줬답니다. 고마워요. 자,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그렇게 다육이를 샘나게 잘 키우냐면, 자, 요렇게 설명에 다 있긴 하나.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상토, 그 외에, 그 상토가 어떤 거예요? 지렁이 분변토. 지렁이 은각가루가 들어가 있는 상토를 기본으로 하고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슈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그다음에 살균 살충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부터 추가한 게 무릎약. 맞아요. 그렇게 해서 추가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제가 그 김장 비닐에 비볐지만 지금은 기계로 비비지만 제가 구독자님께 소개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를 두었고 비벼서 포장해서 판매합니다. 그런데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흙만 좋다라고 안 하고 다육이를 너무 잘 키운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잘 키워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한 번만 쑥쑥이를 써보면 늘 잘, 아유, 내가 있잖아. 쑥쑥 있으니까. 역시. 다육이가 어쩌면 그렇게 잘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사실은 물만 주는 거죠. 분갈이하고 물만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육이가 이쁘다는 건, 배합, 이런 거죠. 그래요, 맞아요. 이 배합률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영업, 맞아요. 예, 그거는 제가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서 최고 좋은 쑥쑥이를 만들어집니다. 네, 구독자님들, 화분 소개하기 전에 재자랑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다육맘 5년차, 귀농한 지 3년 정도 된 다육맘입니다. 이렇게 한국농업방송에서 귀농 5년차 되지 않는 새로운 농사를 지어서 연매출이 많은 사람들을 선정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나를 찍어주는데 제가 출연했는데 세상에 나 이렇게 많은 조회수 처음 봐요. 어머 세상에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그 나는 농부다 282회 출연해서 나는 농부다 282라고 유튜브에 쳐서 한번 구경해 보시면 나의 하루 일상을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밤에 퇴근해서 집에서 밥 먹는 것까지 찍어갔어요. 자, 이 화분은 베란다에서 쓰기 가장 좋은 화분인데 가격 대비 최강 소개합니다. 자, 캐릭터 분이라고 소개하면 아니 캐릭터 분이라고 주문하시면 되고, 자, 요렇게 캐릭터가 꽃 화분은 같습니다만 바탕이 이렇게 발바닥이 있고, 자, 사이즈는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사이즈는 아이고 잠깐, 자가 여기 먼데 있어서, 자, 사이즈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8cm 맞자요. 그다음에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자, 7.5cm. 맞습니다. 7.5, 굽다리까지 7.5cm. 자, 이렇게 해서 캐릭터 분인데, 이꽃 그림은 같습니다. 이렇게 꽃이 있는 건 같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발바닥이 보이나요? 발, 자취? 그리고 요렇게, 여우, 그리고 체리. 이렇게 문양이 조금씩 다른데 캐릭터 분이라고 하시면 제가 10개를 하시면 10개를 모두 다 요렇게 해드릴게요. 나도 복잡한 거 싫어해서. 자, 캐릭터 분8 곱하기 7.5는 하나 4,000원, 10개 4만원이고, 칼라는 이렇게 네 가지 칼라가 있습니다. 네 가지 칼라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가지 칼라. 그래서 요렇게 체리는 요렇게. 체리분 맞죠? 그리고 여우는 요렇게 여우분 그리고 요렇게 발바닥
아이고, 새 발자국이라고 할까요? 그죠? 발자국의 분. 자, 참 이쁩니다. 베란다에서 쓰기 딱 좋은. 8cm, 7.5cm는 종이컵이, 자, 사이즈는 7.5cm와 7.5cm예요. 그러니까 종이컵 사이즈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 구독자님들께서 종자포트나 7.5cm 포트를 구매하시는 구독자님들, 최고로 베란다에서 쓰기 가장 좋은 가성비 가장 좋은 화분. 색깔 제일 이쁜 화분. 따끈따끈, 아, 뜨거, 아, 뜨거. 신상입니다. 새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캐릭터 화분이고, 8 곱하기 7.5, 하나 4,000원, 10개 4만원. 자, 다 보셨죠? 색, 네 가지 컬러이고, 바탕색으로 캐릭터가 있는데, 그건 제가 10개씩 구매하시면 맞추어서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화분. 지난번에 한번 소개하다가 제가 중간에 그만했던 화분인데, 꽃분 원형인데, 7 곱하기 7이에요. 예, 여기 지름이 7이고, 높이가 7인데, 이렇게 굽다리, 아이고, 세상에. 배수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칼라는, 섞어서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섞어갑니다. 10개 하시면 3만 원이에요. 어머, 더 싸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연두색만 10개 달라, 파라, 하늘색만 10개 달라, 흰색만 10개 달라 하시면 맞춰 드리고, 아무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색상 세 가지 컬러를 보내드릴게요. 꽃분 원형, 하나 3,000원, 10개 하면 3만 원. 세상에. 구독자님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종이컵 사이즈가 7.5니까 입구는 조금 작고, 높이는 7.5가 종이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7cm밖에 안 되니까 종이컵보다 0.5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받아서 보니 너무 작다고? 어머, 작은 거 샀잖아요. 하나 3,000원, 10개 3만 원으로 소개했습니다. 그 대신, 만약에 20개 산다, 그러면 6만 원이죠? 아, 쑥쑥이 하나 가지요. 깔망도 하나 갑니다. 자, 다육이는 흙을 털어서 받았지만, 화분을 사시면 깔망, 쑥쑥이는 제가 보내드리고, 나 오늘도 매장에서 레인보우, 이, 원형, 세상에, 요거 사러 거기서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합니다. 자, 지름은 10cm. 자, 한번 재볼게요. 자, 요렇게, 요렇게. 10cm 되나요? 어머, 10.5나 되네. 크기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인데 나는 얼룩덜룩한 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단색으로도 갑니다. 아, 멋져요. 이런 걸 뭐라 그래? 더티합니까? 자, 나는 단색으로 달라, 혹은 레인보우 달라 하시면 돼요. 원형으로 6,000원. 5개 하시면 3만 원이고, 10개 하시면 6만 원이에요. 그러면 쑥쑥이 하나 가겠죠? 아, 크기가 다른 게 있네.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10cm 되나요? 아, 10.5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이렇게. 아, 10cm 되나요? 어머, 세상에. 9.5? 10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원형이고, 나는 얼룩덜룩한 게 싫다 그러면 단색 달라 하셔요. 단색. 자, 그 다음에 얘는 보라 원형이에요. 색감이 이렇게 디자인이 살짝 다릅니다. 자, 레인보우하고 살짝 다르죠? 그래서 얘는 보라 원형을 말씀하시면 이 아이가 갑니다. 얘는 국내 생산이고, 조금 전에 봤던 캐릭터 분과 꽃분 원형은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생산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굽다리? 아이고, 날씬한 다리? 그리고, 아마 배수? 아이고, 자, 보라색인데, 약간 국방색, 쑥색 같은 보라도 있고, 밝은 보라도 있고, 진보라도 있고, 중간 보라도 있습니다. 자, 보라 원형으로 주문하면 되고, 9cm 곱하기 10, 하나 6,000원, 5개 3만 원, 10개 6만 원입니다. 자, 보라는 제가 식재한 거, 요렇게 이쁘고, 그 다음에 얘네는 레인보우. 얘가 이쁘죠, 얘. 레인보우 중에서 더티. 단색 달라 하시면 됩니다. 자, 레인보우 중에서 단색 달라 그러면 요 아이가 가는 거예요. 레인보우 중에서 단색 달라. 나는 레인보우 달라 그러면 이렇게. 아, 나는 보라 원형을 달라 그러면 이 보라 원형 살짝 디자인이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는 원형 시리즈. 자, 사각인데 가장 잘 나가는 사각 시리즈. 자, 사이즈요? 요렇게 9cm. 맞죠? 그리고 높이가 8.5cm니까, 자, 맞죠? 제가 그랬어요. 종이컵이 7.5 정도 된다고. 자, 6, 2분, 21번 사각. 하나 5,000원, 6개 3만 원. 사이즈가 다, 쫙, 살짝,
딱 종이컵 사이즈. 자, 그 다음에 6인분 사각 22번은 10cm입니다. 21번보다 살짝 크지요? 그리고 높이는 11.5나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큽니다.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잠깐만요. 이렇게 돼야 되겠네. 너 잠깐만 넣어봐라. 이렇게. 자, 어때요? 6인분 21번 사각 9 곱하기 8.5, 하나 5,000원, 6개 3만원. 자, 6인분 사각 22번. 10 곱하기 11.5는 하나 6,000원, 5개 3만원. 자, 높이 갑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잠시만. 자리 비켜봐라. 자, 이렇게. 높이가 약간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6인분 사각 21번, 22번. 자, 소개했습니다. 6인분 21번은 6개가 3만원, 6인분 22번은 5개가 3만원. 가격 차이가 1,000원씩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끊임없이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발원공방 화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자, 발원공방은 국내 생산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사각은 베트남 분이에요. 요 아이들은 베트남 분이고 얘네들은 국내 생산분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10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도 10 9.5에서 10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13cm 정도 됩니다. 색감은 네 가지 컬러가 있고 하나는 12,000원이고 5개 6만원 요런 사각이에요. 자, 갑니다. 굽다리 배수구멍 확실하죠? 지금은 이 발원 공방분이 빨강, 하얀색, 노란색, 그 다음에 진한 파란색이죠? 컬러가 네 가지 컬러 다섯 개 하시면 하나가 겹쳐지죠? 예, 아이고 세상에. 자, 발원 공방 2번이었습니다. 발원 공방 1번은 조금 작아요. 8,000원짜리 입구가 8, 그 다음에 높이가 11.5, 하나는 8,000원, 4개 32,000원, 8개 하면 64,000원. 흰색이죠. 얘네도 네 컬러가 있습니다. 발원공방 1번, 발원공방 2번 살짝 다르죠. 예, 크기가 다르고 가격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발원공방 3번 살짝 커졌어요. 원형분인데 제일 잘라. 왜냐면 9,000원인데 4936, 4개 하면 36,000원. 14 곱하기 9는 사이즈가 14까지는 상당히 큰 편입니다. 색상이 네 칼라고 이렇게 굽다리, 그 다음에 배수 확실합니다. 노란색으로 보니까 또 색다르게 이쁘죠? 아이고, 개나리 필 때 됐나? 그죠? 자, 발원 공방 3번이고 14 곱하기 9는 하나 9,000원, 4개 36,000원. 그리고 요 아이 2개 갑니다. 발원 공방 5번, 4번. 4번 먼저 갈까요? 자, 12.5 곱하기 7.5, 하나 7,000원, 5개 35,000원. 그 대신 10개 하시면 7만원인데 쑥쑥이에 하나 가고 깔만 가잖아요. 택배비 내가 물잖아요. 그래요. 발원공방 4번 12.5 곱하기 7.5 하나 7,000원 5개 35,000원 원형. 자, 9,000원하고 비교합니다. 이렇게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12.5하고 14하고 자, 9,000원과 7,000원의 크기 차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요 아이 진짜 아주 가성비 짱 좋은 발원공방 5번 11.5 곱하기 8은 6,000원 5개 3만원인데 요렇게 팔각 팔각인데 심어놓으니 너무 예뻐요. 저는 벤바디스 온슬로우 굳혀지는 아이들 다 심었습니다. 벤바디스 온슬로우 굳혀지는 아이 다 심었습니다. 굽다리 있고 배수까지 확실합니다. 발원공방 5번까지 이렇게 해서 베란다에서 사용하기 가장 좋은 화분으로만 묶어서 소개했습니다. 자, 쑥쑥이 얼만큼 좋은 흙을 드리는지 구경 갑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화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난난난난난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응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 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예,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예,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 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소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쓸,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마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 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저처럼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만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흑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흑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흑, 그렇게 좋은 창흑 한 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뭐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만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